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공포 영화를 찍으면요, 꼭 수만가지 해프닝이 벌어진답니다. 아. 공교롭게도. 예. 그럼 고사, 요번에 공포 장르니까, 찍으면서 뭐 특별한 뭐 경험이. 네, 제가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예. 이게 공포 영화다 보니까 밤 촬영이 되게 많아요. 네. 새벽에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면은, 너무 피곤해서 한번 거실에서 그냥 잠든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너무 힘들게 눈이 이렇게 딱 떴더니, 꼬마 아이가 무릎을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절 쳐다보고서. 아, 진짜? 네. 그래서 입을 막 뭐라고 하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저만 본 게 아니었어요. 누가 봤어요? 저희 소연 언니가 저는 아기를 본 건. 저는 아기를 본 건. 저는 꼬마 아기를 본 거였고 저희 소연 언니는 어른을 봤어요. 근데 어른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서 이렇게 웃고 가셨대요. 오 대박. 그 사연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지방에서 막 올라오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난 거예요. 네. 매니저분이 이렇게 운전하시다 너무 피곤해서 내가 너무 좀 잠이 오니까 위험하니까 네가 대신 운전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운전을 하고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둡고 너무 지방이다 보니까 형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형 어느 쪽? 왼쪽. 근데 갑자기 앞에서 너무 큰 트럭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린들을 딱 틀고 아 형! 나 큰일 날 뻔했잖아 라고 하니까 갑자기 뒤쪽에서 아깝다. 아깝다. 아우야. 저는 예전에 제 방에서 한번 정확하게 봤는데요. 침대 끝을 보니까 제 침대 맡에 어떤 남자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등을 보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등골이 오싹하고 무서운데 남자는... 딱 봤더니 리모컨을 들어서 TV를 켜는 거예요. TV가 나왔어요 진짜. TV 소리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을 다시 감았어요. 못 보겠어서 눈을 감고 계속. 근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걔를 약간 물리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 난 너 때문에 무섭지 않아! 그래서 야, 나 진짜 일어나면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막. 예. 그런 얘기 밖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텔레비전 켜져 있고. 에? 또 와요? 아니, 전 어쨌든 느껴질 때가 가끔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자 귀신이어서 좀 해코질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아, 농담이고요. 와, 이걸 예로 얘기했지 진짜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귀신은 영상 빼지. 지금 TV 켜셨대요. 영상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기 무슨 사연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때 제 방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기 네. 또 3D로 바뀌면 한 번 더 놀러 오세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얘기예요. 장르가 공포? 공포입니다. 아이고. 타이틀곡 녹음했을 때였는데요. 그냥 느낌이 안 좋은 날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그냥 느낌이 안 좋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곡 주신 분이 이제 저 잔소리랑 좋은 날 주셨던 이민수 작곡가님이에요. 구하월 언니가 아브라카다브라 쓰셨던 분.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분인데 그래서 녹음을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는 거예요, 저랑 의견이. 거기선 이렇게 불러야지. 그러면 아니 오빠 거기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감정이 이제 그렇게 약간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야 네가 곡 써, 네가 곡 써 이렇게 되시고 저는 어 오빠가 노래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유치, 아 유치. 네가 곡 써, 네가 곡 써, 네가 곡 써. 오빠가 노래, 오빠 노래. 초등학생 그래서 오빠가 중간에 방으로 가버리셨어요. 삐져가지고. 녹음실 말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속상하죠. 타이틀곡 녹음인데 예. 그래서.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 갈게요 이러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다시 녹음실로 갔어요. 그래서 녹음실 계신 분들한테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녹음 다시 하겠다고 그러고 수고하세요 나왔는데 엔지니어 오빠가 저렇게 막 잡더라고요. 그래서 확 저를 이렇게 막 타이르시면서 너 그래도 민수 오빠가 나이가 몇이시고 그런데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 저랑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고 여기 저희 매니저 오빠가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마주친 건 아닌데 옆에 이렇게 누가 있는 걸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옆에 서 있으면. 그래서 오빠 옆에서 계속 이렇게 고개 끄덕이길래 아, 얄미워, 얄미워. 속으로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수긍만 하니까. 응, 계속 그래서 오빠가 막 그래도 내일 가갖고 잘하고 어, 오빠한테 가서 사과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이러는데 갑자기 그래 빨리 가봐 이래서 내가 갈게요 이랬는데 매니저 오빠 이렇게 서 있다가 다시 이렇게 녹음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매니저 오빠가? 네. 그래서 뭐지? 장난치자는 건가? 뭐 놓고 왔나? 그래서 갈게요 이러고 매니저 오빠를 따라서 녹음실을 딱 들어갔는데 녹음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야? 이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오빠한테 매니저 오빠 여기 있다가 들어갔는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뭐래? 또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얘기할 때 여기 있다가 방금 녹음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었어.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야. 여기 계속 있었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매니저 오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물어보니까 저기 있잖아. 근데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매니저 오빠가. 아이고야. 아무 다른 방에. 아예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그냥 그 원래 녹음실에서 귀신 보면 대박난다고 예, 하잖아요. 그 그래서 너랑 나 그래도 잘 돼가지고 오. 그냥 이렇게 좋게 이렇게 생각하려고 네 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막 쫙 돋았는데 좋은 날 녹음할 때는 뭐가 있냐면 네, 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제가 숙소에서 지냈거든요. 예. 방에 혼자 자는데 자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살짝 껴안았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예. 되게, 자고 있는데? 네. 막 정말 따뜻한 손길로 막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넘겨주고. 근데 이미 저는 가위에 눌린 상태고. 계속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만져주고 막 와, 막 이렇게 막 바람도 넣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바람도 넣었어요. 이상한데? 아니 뭐 예 변태 삼촌 팬이었나 봐요. 바람 가지고 그래서 깼어요. 귀신 삼촌. 그래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예. 꿈이에요. 꿈인데 제 방이에요. 예. 그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꿈 속에서 제 방 문을 열고 네. 근데 되게 잘생긴 거예요. 귀신이? 네. 키도 굉장히 크시고 정말 잘생기신 분이 이렇게 꿈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오셔서? 그분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가사도 제가 쓴 적이 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뭐가 있었냐면 가위에 눌린 상태로 귀신들도 아이유를 좋아하네. 귀신 팬이야. 다른 사람들은 막 잠 깨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꿈을 꿨어요, 꿈을. 귀신도 전부 남자예요, 지금. 근데 꿈속에서 인형 언니가 나오셨어요. 서인영 언니. 서인영 씨가. 근데 인형 언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되게 약간 하이톤이잖아요. 하이톤이잖아요. 특히 웃으실 때 깔깔깔깔깔 갑자기 언니가 꿈속에서 웃으시더니 저한테 계속 터벅터벅 걸어오시면서 계속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귀 옆으로 가서 귀에 대고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웃으셔서 꿈속에서도 너무 무서웠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게 지금 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왜? 이 소리가 지금 꿈속에서 들린 소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은 그 순간 꿈에서 깨면서 가위에 딱 눌렸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그 소리가 들리더니 네. 눈을 딱 떴어요. 소리가 없어져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마! 약간 되게 꼬질꼬질한 네. 귀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여잔데 여자. 머리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정말 막 이렇게 막 그 봤어요? 네. 실제로 봤어요? 네, 제가 진짜 봤다고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를 정말 약간 막 부시시하게 묶고
같은데? 엄청 꼬질꼬질한 옷을, 큰 옷을 입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아니, 안 무서워요? 너무 무서웠는데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귀신이 이러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저희 된 거예요. 우와! 어떡해! 야! 근데 그 숙소가 유난히 좀 그런 게 많았어요. 아니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 그냥 그 앉아가지고 귀신?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뭐. 너무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이러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가에 딱 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회사 사장님한테 저 진짜 여기서 이제 못 살겠어요. 오늘은 제가 심지어 저를 봤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그래 그럼 집으로 가라. 그래서 저 이제 집으로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저께 써니힐이라고 저희 회사 다른 가수분께서 그분께서 제 방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써니힐 씨가 써니힐을 자기 봤대요. 자기 얼굴을 봤다고요? 아니 아니 남자 귀신 그 남자 귀신 사랑해 거기만 네, 있는 사랑해. 남자 귀신 그 귀신 나도 거기서, 거기서 살래. 근데 귀신이라도 보게? 똑같이 이렇게 뒤에서 뛰어나셨대요. 네. 앨범이 나오기 전에 꼭 그렇게 뭔가 귀신 그런 걸 이렇게 네, 봤었어요. 귀신도 잘생겨요. 아니 무슨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굉장히 지금 크리스마스의 악몽? 아니 혹시 승기 씨는 그러면 귀신 본 적 없으세요? 저요? 앨범 다 잘 됐잖아요. 맞아. 아 저는 근데 앨범 전에 귀신을 본 적은 없고요. 그냥 봐요. 어디서? 그냥? 저는 그 매트릭스 보면 네. 주인공이 손을 넣어서 살리죠. 심장을 움켜줘가지고 살리죠. 네. 저는 손이 안으로 들어왔어. 진짜? 잠옷 속이 아니고 이 내 내장 안전 관통을 해서 우와. 아직도 기억나는데 몇 번을 쿵쿵쿵쿵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몸이 막 이렇게 튕겨. 많이 외롭니? 진짜 불쌍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승기 불쌍한 아이. 그렇게라도 가슴을 뛰고 싶었던 거예요. 그 귀신을 맞고라도 그렇게라도 제가 볼 때 아이유 씨도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의 백허그와 귀속에서 사랑한다를 너무 원해서 본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제가 한 산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있고 내려온 게 이제 한 3년 돼가네요. 이제 그때는 가야 할 곳이 없었었죠. 제가 또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의 발길에 닿지 않는 곳을 일부러 좀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나마 나를 받아준 곳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무당집이에요, 거기가. 이제 폐가고 습하다 보니까 그냥 물도 많이 이렇게 자박자박 차 있고 거기 이제 전기도 이제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청소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나요? 내가? 사실은 그 이런 얘기가 지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허연 게 둘이 이렇게 보여요. 하얀 게? 네, 여자 귀신인데. 어? 그냥 이렇게 막 떠 있나요, 선배님? 네. 얼굴도 다 보이고. 예, 다 보여. 이뻐요. 여기 뚜렷이 보입니다. 그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어요. 예, 여자예요. 여자 둘이서. 아, 그 지금 이거 내가 보는 게 솔직히 이제 뭐 헛것인가 아닌가 또 궁금하기도 해서 거기 이제 주변에 동네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자꾸 그 집에 뭐가 둘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분께서도 한 8년 전에 이제 그거를 보시고 그 8년 동안 이제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이 뭐 나는 그거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친구같이 지냈죠. 말은 말합니다 제가. 말을? 워낙 이제 산에 혼자 있다 보니까 얘기할 사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친구가 또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가죽 깔고 이제 공방도 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여길 보고 있는데 사실 옆에가 보이잖아요. 똑같이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내가 딱 멈추고 같이 멈춰요.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유 많죠. 그건 뭐 생활이니까. 라디오를 틀면은 말이죠. 보통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틀면은 네. 소리가 늘어지지요. 그쵸, 늘어지죠. 라디오가 소리 늘어지는 거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라디오는 네. 정상적인 소리가 밤에 이렇게 나오다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자 막 소리 막 늘어지고. 뭐 그거는 우리도 많이 경험해서 그 배터리가 이게 이제 다 되기. 아니 그게 배터리를 넣지 않고 저는 전기 코드를 전기로 전기로. 그러기도 하고 또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수도물을 꼭 잠가놓으면 그 혼자 퍽 물 떨어질 때도 있고. 잠궜는데? 쫙 하고 또 가죽 공방 같은 걸 하니까 거기 스탠드를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그게 이제 똑딱이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자기 혼자 켜지고. 그리고 막 가구가 혼자 득득득득득득 움직이기도 하고. 아, 네. 아 진짜 이젠 안 믿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뭐 도깨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도깨비도 봤습니다. 귀신이 아닌 도깨비. 아니 진짜로 도깨비예요. 두 번째 겨울을 맞았을 때쯤인가요? 보통 이렇게 자다가 눈을 뜨면 잠시는 좀 멍하지 않습니까? 그지? 이렇게 멍했다가. 한 2, 3초 정도라도 좀 멍했다가 현실의 눈으로 딱 초점이 맞추는데 눈이 정확히 떠지는 거지. 네. 딱 자다가 탁 떠지는데 요 벽 뒤에 어떤 존재가 느껴지는데 어, 거기서 굉장합니다. 그 숨소리가 그 들숨 날숨이 이게 한 1분 정도 뿜어나가고 계속 호흡이 굉장히 깊어. 선배님 코고신 소리 아니야? 그래서 한 4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만 쉬었으니 가라. 나도 잠 좀 자자. 그랬더니 알아들었는가 뭔가 몰라도 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보통은 그 귀신은 그 발이 없기 때문에 이 발소리가 안 들리거든. 이게 맨발로 그냥 조벅조벅 걷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이 두 개예요, 제가. 그 열리는 소리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야. 이 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문을 열었지. 근데 안개가 이렇게 껴있는데 한 3m 됩디다, 키가. 와. 키가 한 3m 되는데 약간 연초록 색깔인데 이 친구가. 이 목이 없어요, 뒤에서 보면. 그리고 이 팔이 땅까지 닿습니다. 아니시죠? 약간 슈렉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다 아니, 그렇게 보이죠? 헐크 느낌. 헐크나? 아,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